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정리를 못하고 잤다. 원래 찬호 씨가 그러지 않는데. 뭐야? 뭐야 이게? 뭐예요? 사골? 아니 뼈를 다 뭐 하려고 저렇게. 아니 또 뭐를 또 하시려고. 아, 큰 솥단지가 나오죠. 뭘 끓인 거야? 횟수? 뭘? 어우, 뭐야? 이게 뭐야? 곰탕이네, 곰탕. 곰탕이네. 곰탕입니다, 곰탕. 아, 어제 저녁에 끓여놓고. 와, 저거 하는데 한 16시간 걸렸어요, 총살. 16시간을 끓였어. 대단하다, 진짜. 근데 너무 맛있겠다. 훨씬 담백하고 딱 좋다. 자, 그러면 사골 국물 좀 끓여가지고. 기장미역. 미역국을 좀 끓여봐야겠어. 미역국. 사골 미역국? 사골 미역국. 기장미역. 기장미역. 맛있겠다. 기장미역. 기장미역. 그리고 이제 얘를 불려주면 되지요. 그리고 미역국에 가장 좋은 최고급 차돌량지. 야, 빛깔 봐라, 빛깔. 너무 좋지 않아, 진짜? 죽인다, 죽여. 맛있겠다. 또 귀한 분에게 또 드리는 건데, 또 그분의 생신을 맞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귀한 분의 생신? 제가 가수로 성장하기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지금 가수로 데뷔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혜 선생님의 생신입니다. 송혜 선생님의 생신입니다. 장기 프로그램 아닌가? 국민 아버지죠, 국민 아버지. 국민 아버지, 국민 할아버지, 국민 오빠, 국민 형님. 송혜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가 거의 한 15년 전인데요. 나온나, 나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죠. 아이고. 초등학교 6학년 때요? 학교 문화는 좋다! 트로트의 대박 15년 됐어요. 이찬원입니다. 학교 문화는 좋다! 이 태구는 참 특히 중부는 인물의 고장이라, 그지? 아이고, 억시로 고맙습니다. 아이고, 끼리. 넉살이 있었어, 이때도. 진짜 까랑까랑하다. 그렇죠. 까랑까랑해. 그때도 이미 연세가 82. 82의 연세에 70살 차이. 그 이제 참가자들과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인사를 하시고 직접 인터뷰를 다 하세요. 찬원아. 너는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답변을 하고 노래 잘 부르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일일이 다 인터뷰해 주시면서 다 인터뷰하시고 대본도 원고를 직접 쓰세요. 직접 다 쓰세요, 원고지에다가. 다 같이 머리 들어 박수! 저 다 같이 일어서서 춤추세요! 송혜 형님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송혜 형님이랑 형님 마음에 들어온 이찬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본 무대 때 진또배기를 불렀었어요. 그때 진또배기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송혜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선생님이랑 진짜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도 청춘이고 우리 선생님도 청춘 아닙니까? 아, 청춘이지 청춘. 그지 맞죠? 청춘이지. 남인수 선생님의 청춘 고백을 한번 불러보고. 청춘 고백. 예. 더 들어와야죠.
그러면서 선생님과 함께 송의 형님과 함께 남인수 선생님의 청춘 고백이라는 노래를 같이 듀엣으로 불렀었죠. 잊을 수 없는 노래였습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그 선생님 세대 때의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진짜. 선생님 너무 좋아요. 네. 대학생이 돼서 다시 출연합니다. 나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이찬호. 이찬호 최우수상입니다. 이때 1등한 거예요. 아주 아주 진 우리 풍의 가요 꽃게 한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자기 노래라는 건 내 마음대로 부르는 게 1등이에요. 네. 그게 자 한 분 것만 더. 의학세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선생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아, 저도 좀 같이 있었어요. 부르는 거랑 계셨죠. 네, 1대1 맞습니다. 함께 봤던 거잖아요. 자라오는 과정을. 그렇죠. 아.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노래를. 아, 아유. 아 너무 놀랄 것 같아. 잠깐. 설 특집으로 이제 송혜 선생님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형식의 공연을 같이 했어요. 되게 특별한 정말 각별한 인연이네요. 그렇죠. 진짜로. 정말 특별할 텐데. 썼다가 찢어버린 한마른 대동가. 이야, 촬영이 멋있다. 아, 정말 눈물 날 것 같다. 나도. 네. 저의 롤모델 같은 선생님의 젊은 시절을 연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무한한 영광이죠. 제 할아버지예요. 네. 나님 나오셨습니까? 네, 치마 맞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너 자주 좀 뵈야 돼. 네, 제가 자주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네. 영화 같은 스토리네요.